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포증 TOP 6. 6위, 우주 공포증. 겪어보지 못한 우주라는 광활한 존재에 자신은 박테리아만도 못한 크기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무력감을 느껴 우주라는 것에 절대적인 공포를 느끼는 것을 우주 공포증이라 합니다.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겪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이 인터스텔라라는 우주 영화를 보다 상영 중단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 공포증을 겪는 사람에게는 공상과학 영화는 공포 영화나 다름없겠네요. 5위, 광대 공포증. 피에로 공포증이라고도 하며, 주로 광대 분장한 사람 혹은 사진을 보면 알 수 없는 공포심이나 두려움 또는 혐오감을 느끼고 숨이 가빠지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서양권 공포영화에 자주 나오며, 이 공포증은 유럽에서 더 많이 겪는다고 하네요. 만약 지금까지 나온 사진을 보는 중 구토, 오한, 손발저림, 식은땀 등 같은 신체적 증상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광대 공포증이 있는 겁니다. 극복 방법은 그냥 안 보면 되겠죠? 4위, 선단 공포증. 바위, 마늘, 어필 등 뾰족한 부분인 물체를 보면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선단 공포증입니다. 나 주사 맞는 거 무서운데 그럼 선단 공포증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주사 맞기 싫은 거예요. 선단 공포증은 대부분 깊게 매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공포증으로 생긴답니다. 피로도에 따라 공포심이 좌우되기도 하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무렇지 않지만 피로한 날에는 손가락 끝 탱 모서리만 봐도 공포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느껴진다면 꼭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3위,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대한 극심한 공포,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고소공포증입니다.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번지점프, 낭떠러지, 놀이기구 등 높은 곳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만, 그렇다 해서 모두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그건 그냥 무서운 거래요. 진짜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상상만으로도 떨어질 거라는 망상, 극심한 불안감, 어지러움이나 호흡곤란 등 심지어 기절까지도 한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본인 혼자 스스로 극복할 수 없으므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해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위, 심해 공포증. 누군가에게는 깊이 깊이 뛰어들고 싶은 바다지만, 심해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상상만으로도 숨막힐 정도의 공포를 느낀답니다. 심한 경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사진만으로도 호흡곤란이 일어날 만큼 무섭다고 하는데요. 심해 공포증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어릴 적 트라우마가 커서 이런 공포증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 때문에 공포증이 될 수 있지만, 굳이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수부가 아닌 이상 깊은 바다에 들어갈 경우도 잘 없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지도 않으니까요. 1위, 환 공포증. 환 공포증이란 동그라미나 구멍 등 특정 문양에 빼곡히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공포보다는 역겨움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16%의 인구가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한 공포증이지만,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극복하려면 익숙해지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보면 볼수록 징그럽고 소름 돋는데 과연 극복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공포증을 겪고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 구독하면 엔딩인데.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